정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규멸칼세간의 원피스에 나오는 아카이노가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원피스 1부에서 엄청난 카리스마로 등장한 대장이자 지금은 해고 원수이며 에이스를 죽인 원수인 아카이누가 귀칼 세간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자의 고증을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운 진행들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정으로 인해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와 만화의 콜라보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캐릭터의 특징을 즐긴다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아카이누가 대장이었던 시절. 어느 날이나 다름없이 아카이누는 해적들을 소탕하기 위해 군함을 타고 나섰죠. 해적들을 전부 말살시켜버린 것이 자신의 정의이자 만수해야 할 숙명이기에 대장이라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 바다로 나가 해적들을 처부수건했습니다. 해적단이 머물고 있다는 작은 섬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으로 곧바로 출격을 했고 그곳에 내리자마자 아카이누는 마그마그 열매의 능력을 사용해 정권을 날렸고 그 섬 자체가 엄청나게 불타기 시작했죠. 그때 뒤에 있던 보안 명이 엄청나게 놀라며 일반 주민이 있으면 어쩌시려고 그런 공격을 하시냐고 했고 아카이누는 인상을 쓰며 이런 작은 섬에는 해적놈들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며 또한 설사 일반 주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하를 다른 부하명이 끌고 오며 죄송합니다 대장님, 이 녀석이 대장님 배에는 처음 타서 이런 무례를 범했네요 라고 하며 그 부하를 데리고 갈 사가즈키 대장님은 해적을 소탕할 때 이것저것 따지면서 느슨하게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고 충고를 했죠. 그때 아카이누의 불길을 피해 소란스럽게 도망치는 소리가 들렸고 아카이누는 놓치지 않는다며 그대로 그곳을 향해 뛰어갔는데 그 해적들은 어떤 동굴 속으로 다들 들어갔고 동굴에 들어가면 한 번에 다 죽여버릴 수 있겠다며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 속에 들어가자마자 반대편 출구가 보였고 뛰어봤자 벼룩이라며 그 출구로 나갔는데 웬 이상한 동굴에서 나오게 되었죠. 사가즈키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그곳은 자신이 왔던 섬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다시 되돌아 동굴로 들어가봤지만 반대편 출구 같은 거 없는 평범한 동굴이란 걸 알았습니다. 건방진 해적 녀석들이 이상한 능력을 썼구나 라고 하며 분노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숲속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아카이누는 무슨 일인가 그곳으로 가봤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한 혈귀가 인간을 공격하고 있었고 아카이누는 그 장면을 보자 필시 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까이 가보자 이미 혈귀는 인간에게 큰 상처를 내 치명상을 입힌 상태였고 혈귀는 자신 쪽으로 온 아카이누를 보고선 넌 뭐냐며 이렇게 인간을 먹는 걸 들켰으니 너도 죽어줘야겠다 라고 하며 달라들었죠. 그때 아카이누는 그래 너는 악이 확실하군 이라고 하며 달려드는 혈귀의 머리통을 잡고 조금 힘을 주니 그대로 혈귀의 온몸이 마그마로 전부 녹아내렸습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마그마의 온도 때문에 즉시 혈귀의 세포가 전부 타버리며 회복은 꿈도 꾸지 못했죠. 그때 누군가가 다급하게 뛰어왔고 아카이누의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경계를 했습니다. 아카이누는 그를 보고 넌 뭐냐? 라고 했고 아카이누의 손에서 녹아버린 혈귀의 시체를 보자 덜덜 떨면서 저는 귀살띠온 무라타로 당신이 손에 들고 있는 혈귀를 쫓아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카이누는 맞아 혈귀를 녹여버리며 이걸 혈귀라고 부르는군 내 녀석은 이 세계의 군인인가? 라고 물었고 무라타는 귀살때는 혈귀들만 사냥하는 비공식 집단이라고 했죠. 그러자 아카이누는 혈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물었고 무라타는 성실하게 답을 했습니다. 아카이누는 혈귀란 존재들이 버젓이 다니는데 이 나라의 군인들은 뭘 하는 거냐며 인상을 썼고 무라타는 그저 쩔쩔 매고 있었죠. 아카이누는 그대로 군대 시설을 찾아가 혈귀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군인들은 그저 미친 사람의 헛소리로 듣고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카이누는 어느새나 멍청한 녀석들이 자리 잡고 있으니 악한 놈들이 설치는 거라고 하며 이왕 이렇게 온 김에 내가 직접 나서서 혈귀를 없애버리겠다고 다짐을 했죠. 하지만 혈귀들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었던 아카이누는 일단 귀살대원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밤길을 거니며 가고 있을 때 저번에 무라타가 입고 있었던 귀살대원복을 입은 사내가 으슥한 골목으로 들어가는 걸 보았고 그를 따라 그곳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내는 어떤 아이의 모습을 한 혈귀를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아카이누는 그 모습을 꽤나 흥미롭게 쳐다봤고 그 아이 혈귀는 목이 베이자 몸이 소멸했죠. 혈귀가 소멸함을 확인한 그는 뒤를 돌아봤고 아카이누와 딱 눈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풍주사님이 아카이누에게 뭐야 당신은 아이의 모습이 혈귀로 뵌 것에 불만이라도 있는 건가? 라고 했고 아카이누는 아무리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도 혈귀라는 악의 자리에 들어선 자라면 죽이는 게 정이지 라고 했고 사네미는 오 혈귀로 아는 건가? 라고 하며 아카이누에게 관심을 보였죠. 아카이누는 사네미와 대화를 하던 중
사내미가 혈기에 대해서 엄청난 증오심을 가지고 있으며 귀살 때 가장 높은 계급으로 있다는 걸 알았기에 이자는 말이 좀 통한다고 느꼈습니다. 사내미 역시 가끔씩 같은 귀살대원들에게도 너무나 잔혹하다고 소리 들어 답답했던 참인데 자신을 이해해주는 남자가 있어서 꽤나 만족스러웠죠. 아카이는 사내미에게 혈기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라고 했고 사내미는 그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귀살대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별시험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별시험은 난이도가 높아 응시하는 약한 녀석들은 죄다 죽어버린 편이니 목숨이 아깝다면 포기하고 갈 길 가면 된다고 했죠. 그러자 아카이누는 지금 애송이가 내 목숨을 걱정하는 거냐며 인상을 찌푸렸고 그대로 선별시험장에 갔습니다. 원래는 정기적으로 한 번씩 선별시험을 치르지만 사내미는 왠지 이 남자에게서 강한 기운이 느껴져 혼자서 혈기들이 많이 있는 산에 들어가 살아남는 시험을 치르게 진행을 했죠. 시험이 시작되자 잡혈기들이 아카이누를 뜯어먹기 위해 덤벼들었고 아카이누는 마그마주먼 한 방식으로 혈기들의 모든 세포들을 전부 태워버렸고 그걸 지켜본 사내미는 그동안 혈기들을 언제쯤이나 말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답답한 마음이 희망을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그 산에 있는 혈기들을 전부 녹여버린 후 너무 쉬운 시험이군. 이 정도도 해내지 못해 죽는 녀석들이 있다고? 그런 녀석들은 어차피 도움도 안 될 쓰레기들이니 죽는 게 낫겠어. 라고 했죠. 그러자 사내미는 우베시키 당주에게 이러한 미친 살상력을 가진 인재가 있다며 특별히 귀살대원으로서의 입대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우베시키 당주는 사내미가 추천할 정도면 분명 귀살 때 도움이 될 만한 인물이란 걸 신뢰했고 아카이누에게 입대 허가를 내줬죠. 아카이누는 그 후로 귀살 때 까마귀를 통해 혈기의 위치를 알게 되었고 임무 성공률 100%로 어떤 혈기를 만나도 1초 컷을 내버렸습니다. 또한 많은 귀살대원들을 애먹였던 하연의 혈기들을 만났음에도 마그마주먼 한 방으로 압살해 그 성과로 주의자리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되었죠. 그런 어느 날 전기조합 회의가 있다고 연락이 와 아카이누는 우베아시키 저택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한 소년 귀살대원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듣자하니 이 소년은 귀살대원이면서 혈기를 몰래 가방에 숨겨 동행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때 깨어난 탄지로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고 주들은 함께 모여 어떤 처분을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아카이누는 당연히 즉결 처형이라며 규율을 어기고 악인 혈기가 다닌다는 것을 한통속일지도 모르게 본보기로 처형을 해야 한다고 했죠. 그때 탄지로는 네지코는 자신의 동생이며 지금껏 사람을 공개하지 않은 혈기니까 해치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혈기가 사람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그저 약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은 것일 뿐 힘을 갖게 된다면 필시 사람을 공격할 거라며 네지코의 가방을 들고 마그마로 통째로 태워버렸죠. 탄지로는 그에 엄청나게 분노하며 아카이누에게 덤벼들었고 주들이 말리려고 했지만 마그마 주먹을 탄지로의 복부에 꽂아넣어 도넛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에 뒤늦게 나온 우야시키 당주는 엄청나게 당황했고 네지코는 지난 2년간 인간을 죽이지 않는 혈기란 연구 가치가 있었는데 라고 했고 특히 그 소년은 지금껏 그 누구도 만나지 못했던 무장을 만난 증인이었다고요 라고 했죠. 하지만 아카이누는 눈 깜짝 하나 하지 않고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다 봐줬다간 조직 전체가 병들게 되고 빨리 끝낼 수 있는 일도 점점 늦춰지기만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장이란 녀석은 내가 직접 찾아 죽이면 될 거 아니냐며 이런 약한 애송이와 혈기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죠. 주들은 아카이누의 이러한 사내미보다 더한 잔혹한 형의 두려움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아카이누의 앞에 두 소년 귀살대원이 왔고 그들에게선 엄청난 분노가 느껴졌죠. 네 놈이 탄지로와 네지코를 죽인 녀석이냐며 그 착한 애들을 죽인다니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카이누는 아 그 귀살대 규율을 어긴 멍청한 꼬맹이를 말하는 건가? 라고 했고 이노스케와 제니치는 탄지로와 네지코의 복수라며 짐승의 옷과 번개의 옷을 사용해 아카이누를 공격했죠. 그 둘의 검에 몸이 베인 아카이누 하지만 베인 상처는 부글부글 용암으로 끓더니 다시 원상복구가 되었고 이노스케와 젠치의 칼은 이미 녹아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아카이누는 그 자들을 옹호하고 상관인 나를 공격하는 내 녀석도 역시 규율 위반이구나 라고 하며 주먹을 날려 이노스케와 제니치 역시 온몸에 화상을 입히며 살해해버렸죠. 그 소리를 듣고 뛰어온 시노부 이게 무슨 짓이냐며 왜 귀살때 아이들을 죽이는 거냐고 하자 아카이누는 이 자들은 조직의 규율을 어긴 어리석은 놈들일 뿐이다. 애초에 이런 녀석들은 도움이 될 리도 없고 심지어 약해 빠진 녀석들이었다. 이런 녀석들이 수백 명이 죽는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 라고 하며 그대로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죠. 그 소식을 들은 여러 주들은 굉장히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정의인가? 혈기를 말살하기 위해서라면 아군도 가차없이 버리고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고 말해요. 하지만 사내미는 어차피 우린 혈기들을 말살하기 위해 모인 자들이니 혈기만 말살시킬 수 있다면 아무래도 난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사조 오바나 역시 나도 차라리 저렇게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람이 있는 게 귀살하는 데에는 더욱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죠.
하지만 시노부와 미츠리는 아무리 그래도 같은 편의 아이들까지 해치는 건 너무한 것 같다며 치를 떨었습니다. 암주 교회 역시 무의미한 살생을 두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겠군 이라며 눈물을 흘렸죠. 음주탱이는 화려하긴 하지만 저런 식의 사람을 도구처럼 생각하는 건 불쾌하다고 했고 기와 무이치로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염주쿄로는 마그마의 능력을 사용해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거운 성격을 가진 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는 행동은 엄청나게 차갑고 냉정하기에 나랑은 잘 맞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 라고 했죠. 하지만 조들은 당장 뭐 아카이누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혈기사냥에 힘을 써주는 자인 만큼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의 시간이 흐르고 아카이누는 그렇게 평소와 똑같이 혈기사냥을 하다가 무한열차를 지원가라는 까마귀의 말을 듣고 그곳을 향해 가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아카이누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정의 가진 자이며 원피스 내에서도 잔혹함으로 많은 비호감을 얻은 캐릭터이니만큼 사실상 귀칼 생활에 들어오면 아군이지만 빌런 같은 느낌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흔들림 없이 탄지로 남매를 직접 처형했을 것 같았기에 이렇게 참혹한 전개를 넣게 되었네요. 아무래도 이런 존재가 탄지로에게 설득되어 메디코를 인정해주는 건 아카이누 특성과 맞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 시나리오부터는 아카이누가 본격적으로 혈기들을 박살내는 전개가 펼쳐질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